안녕하세요, 푼사입니다. 오늘 간만에 피라나 밥 주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신박한 거를 먹여보려고요. 뭐 원래 좀 정상적인 걸 먹여본 기억이 없긴 한데 오늘 먹이를 먹이는 바로 이 홍어거든요. 제가 이거 편의점에서 산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홍어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지금 냄새를 처음 맡아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과연 음식의 냄새인가 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 영상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라냐가 물고기 중에 굉장히 미식가요. 썩은 것도 안 먹고 맛없는 부위인 것도 안 먹고 지들 입맛에 안 맞아도 안 먹고 진짜 입이 엄청 까다로운데 이 홍어가 썩은 것도 아니고 발효를 시킨 거다 보니까 나름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과연 입맛이 까다로운 피라냐가 이걸 먹을까 궁금해서 저도 제 호기심을 해소할 겸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부터 얘네한테 한번 줘볼게요.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지. 얘네 지금 이틀을 굶긴 거거든요.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일 텐데 먹는지 한번 봐볼게요. 오, 지금 잠깐 냄새를 맡았다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 지금 얘네 물려고 했다가 지금 뭐지? 뭔가 먹을 듯 말 듯 하면서 안 먹거든요. 냄새가 나서 그런가? 조금씩 먹는 것 같은데 오, 뭔가 입질을 하는데 잘 안 뜯어먹는 것 같거든요. 오, 좀 먹나? 아니 근데 뭔가 먹을 것 같으면서도 좀 많이 안 먹거든요. 먹기는 먹는 것 같은데 되게 묘하게 먹네요. 잘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묘하네요. 얘네 제가 좀 나름 정상적인 거라고 막 대방어, 막 황소개구리, 뭐 소곱창 이런 거 줬을 때는 그렇게 잘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먹이 반응이 좋아요. 되게 암모니아 냄새 나서 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나름 그래도 먹을만 한가 봐요. 이게 썩은 거랑 발효한 거랑 이거를 구분을 좀 하는 건지. 남은 것도 줘볼게요. 전 솔직히 안 먹을 줄 알았거든요. 진짜 좀 멀쩡하다 싶은 것도 안 먹었던 애들이라. 어이씨,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져. 근데 지금 남은 반쪽아리도 한번 얘네한테 줘볼게요. 잘 먹는지. 비록 이틀을 굶기긴 했지만 피라냐가 굉장히 뚝심 있는 고기라 맛이 없으면은 잘 먹질 않거든요. 굉장히 미식가 고기예요. 근데 의외로 홍어는 잘 먹네요. 이 정도면 잘 먹는 거예요. 저번에 대방어보다 머리, 이게 대방어랑 돼지머리 같은 거보다는 먹이 반응이 좋아요. 근데 냄새가 나기는 하는지 입을 댔다가 좀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얘네도 후각이 좀 까다로운 고기라. 빨리 먹어봐. 어? 근데 얘네 이렇게 먹이 반응 보이면서도 안 먹고 좀 뒤돌아서는 거 진짜 오랜만에 보거든요. 냄새가 나는데 맛은 괜찮고 뭐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얘들아, 먹는 거야 마는 거야? 진짜 냄새가 심하긴 한 것 같거든요. 지금 다 먹으려는 시도가 한 10번이면은 입질을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20번에 한 번 이거 입질하는 것 같은데 무슨 반응이지 이건? 지금 굉장히 다 반대편 애가 있거든요. 야, 니네 일로 가. 일로 가. 빨리 남은 홍어를 먹으라고. 처음에 건 잘 먹었는데. 오. 먹기 시작하는, 이제 이제 한 입이라도 먹으면은 좀 잘 먹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 첫 시도를 잘 못해요. 그도 그렇게 진짜 냄새 아까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과연 음식에서 나는 냄새인지. 근데 진짜 기적처럼 입질을 해놓고 안 먹네요. 좀 냄새가 강하긴 한가 봐요. 근데 썩었으면은 얘네가 절대 안 먹는 애들인데 먹는 거 봐서는 확실히 발효 음식이라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구분 못할 것 같았는데 얘네도 그런 걸 구분을 하나 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먹을까 말까 하고 있어. 저기요? 뭐 드시는 거 맞아요? 아 근데 피라냐 그새 많이 자랐네요. 이제 진짜 많이 자랐거든요. 제 손이랑 비교하면은 진짜 많이 자랐어요. 크게. 아니 근데 왜 안 먹는 거야? 니들이 안 먹으면 건져서 칸디도 줘야 된다고. 얘들아
빨리 먹을래? 근데 이게 지금 넣은 게 아까 처음 넣은 절반이 미꾸라지 한 두 마리 분량이거든요. 얘네 평소에 미꾸라지 한 열 마리 먹는데 지금 평소 먹는 양에 비하면 굉장히 지금 조금 먹는 거예요. 먹이 반응은 솔직히 기존에 준 그지 같은 먹이들보단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걸로 배를 채울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자극적이라 그런지. 지금 보면은 슬슬 얘들이 저기서 좀 거리를 두고 있죠. 아, 그래도 먹는 게 신기하긴 한데 냄새가 나긴 하나 봐요. 저 거리를 두는 거 봐요. 아니, 뭐 나 이런 반응은 또 처음이네. 근데 이거 왠지 칸디루는 잘 먹을 것 같거든요. 이거 영상 끝나고 칸디루한테 한번 줘봐야 될 것 같아요. 여튼 쟤는 건지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피라니한테 그 홍어 한번 먹이로 줘본 영상이고요. 반응은 이게 뭐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냄새가 강해서 먹기는 먹는데 냄새 때문에 쟤네도 좀 머뭇거리는 것 같고 여튼 그래요. 그냥 보신 그대로요.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 나름 이거 갖고 또 아닌가? 여튼 그렇고요. 여튼 오늘 영상은 이거 피라니한테 홍어 주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먹이 주는 걸로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거 남은 거는 칸디루한테 주면서 영상에 하나 더 찍어야겠네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